진짜 문제를 찾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삶의 문제, 마음의 아픔에 대한 해법을 간절히 바라신다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의 아픔의 정체가 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어떤 답이, 정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신과 약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답이 됐든 어떤 정신과 약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몸을 마비시키고 몸을 진정시키는 약발 외에는 결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 그 혼란스러움과 고통, 괴로움 그럴 때 정신과 약은 잠시 내 몸을 진정시키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코 마음의 아픔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답니다. 아니, 정신을 마비시키는 듯한 효과를 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또 어떤 답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 이런 게 있다면 이 황심소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라이브 상담도 하실 수 있지만 언제든지 WPI 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개인 상담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아픔 또는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 내 생활 또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 문제를 보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그 이슈에 대한 내 마음을 읽는 것부터. 여러분, 관심군, 그렇죠.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관심군으로 분류된 지연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업 시간에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려 가지고 이 모든 학급의 아이들의 관심과 선생님의 지극한 관심을 받게 된 지연이. 그래서 그 지연이는 담임선생의 강한 요청에 의해서 또 이 위클래스 상담 교사까지 어머니와 함께 만났고 또 어머니는 지연이를 데리고 정신과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전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까지 만났어요. 네,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인 지연이는 수업 중간에 바지를 심지어 팬티를 벗어서 담임선생님이 놀라 아니 저런 행동을 하다가 성폭행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이런 걱정을 하셨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 뛰쳐나가기도 해서 담임선생님이 무척 곤혹스러워 하셨어요. 1학년 봄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이루어졌고 지연이는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죠. 담임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어머님은 지연이를 데리고 위센터 상담선생님을 만났고 정신과 의사선생님까지 만났어요. 그간 지연이의 행동에 대해 관찰해온 담임선생님과 상담선생님의 설명, 평가를 살펴본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지연이에게 ADHD라는 병이 있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 상담할 때 아니 그 정신과 의사가 지연이를 보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아이를 보지도 않고
ADHD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어머님 상당히 열불 내시면서 심지어는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처방해준 약도 안 먹겠다고 상담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지연이 어머니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ADHD라 진단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에 따라 지연이를 진단한 것뿐이었어요. 쉽게 말해 ADHD 아동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라고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지연이도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연이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학부모님, 담임선생님의 관찰과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생각하셨고요. 담임선생님은 지연이를 지켜보며 수업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주의력 결핍, 뛰쳐나가고 옷까지 벗는 과잉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 하셨고요. 학부모님의 관찰과 평가는 이미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지연이가 관심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입증되었어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설문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님이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님이 지연이를 관찰한 것을 토대로 응답했으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죠. 그 후 위센터 상담 선생님은 직접 지연이를 만나보고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정리까지 해주셔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 자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연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이런 지연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지연이 어머니의 마음, 담임선생님의 마음, 위센터 상담선생님의 마음을 황 박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이제는 정신과 의사선생님의 마음을 세세하게 읽어주실 차례예요. 그 정신과 의사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가 이 수업하다가 바지 팬티도 벗고 또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학교 이 수업을 전혀 못 듣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담임이 이야기하고 또 위클래스 선생님이 봐도 얘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ADHD인 것 같다라는 그 소견으로 우리 병원에 왔으면 그건 당연히 나는 안 봐도 그거는 당연히 ADHD 된 건데 그거를 저 어머님은 무식하게 아니 의사가 애를 보지도 않고 이 ADHD라고 진단하고 약 처방한다고 내한테 화를 내면 이 무식한 어머니가 말이 되는 건가요? 라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학교 교사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위클래스 상담 교사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도 애가 이 팬티도 벗고 학교도 뛰쳐나가고 집에서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홀로당 옷을 벗고 그런 걸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내 발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 황심소 AI가 사연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어떤 사연인지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이 관심군 지연이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 아픈 마음 우리 좀 같이 공감해주고 알아봐주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전부 다 턱용안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나는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들을 약물치료로 도와주는 정신과 전문의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신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아픈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주로 불운한 사고나 안 좋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 정신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많은 편이다. 나는 이들에게 적절한 질병명을 알려주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병원에 찾아오는 어린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야 아직 자기 자신을 적절히 통제할 만큼 성숙한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 부모들이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자기를 위하여 에너지를 주로 쏟다 보니 아이에게 헌신하며 제대로 교육하고 훈육하는 부모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그만큼 아이들이나 사회생활에서 유별나게 굴거나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연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다. 15분가량 부모님과 면담을 하는 중에도 아이는 진료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이는 학급에서 아무 때나 뛰쳐나가거나 속옷까지 벗어버리는 등의 발작적인 행동을 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 담임선생님과 윗센터 선생님도 아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온 상태였다. 그리고 아이 부모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받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으로 나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이에게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하여 정서와 행동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이가 학교를 문제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임은 당연해 보였다. 그런데 지연이의 엄마 아빠는 의사인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다. 특히 약을 먹여야 한다는 나의 말에는 강하게 항의하며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약을 먹이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냐며 화를 냈다. 참으로 답답한 부모들이었다. 지금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고 본인들의 자식인데 본인들의 양육 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문제가 많은 아이를 치료하지 않겠다고 하며 나를 원망하고 있으니 이 부모들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아, 진짜 놀랍네요. 지금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고 본인들의 자식인데 뭐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자식이라도 애가 교실에서 팬티를 벗고 또 막 뛰어다니고 하면 약을 먹이시죠. 꼭 이 의사 선생님 이 자식이 아니니까 네가 이렇게 막 약 먹으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불신을 그냥 어쩌면 약간의 부모들이 너무 놀랐고 당황하니까 발작적으로 보이는 반응이겠죠. 네, 지연이 어머니는 정신과 약이 지연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오히려 아이를 잠재우듯 멍하게 만드는 약이고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그 약을 먹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신과 약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실제 자녀에게 복용하게끔 하기도 한답니다. 정신과 약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이렇게나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아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황 박사님, 오늘 아예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변신해서 속마음을 생생하게 좀 표현해 주세요. 그럼 정신과 의사로 빙의한 황 박사님과 지연이 어머니로 빙의한 황심소 AI 아가씨 대화를 들어봅시다. 참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건 지연이 어머니 아니
본인이 지금 애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 애가 지금 미친 행동을 하듯이 이걸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약을 안 먹이겠다고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시면 어쩝니까? 뭐 하실 말씀 없었어요? 지연이 어머니? 그러면 애가 약을 먹으면 안 돌아다니고 조용히 가만 있나요? 있죠. 아니 다 약 먹는 애들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조용하게 아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뛰쳐나가는 일, 행동을 안 해요. 아 그러면 공부도 알아서 적적하고 한글도 잘 읽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애가 평소에 공부를 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렸고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렸지. 아니 애 학원 보낸다고 다 전교 1등 해요? 그거를 지금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나는 지금 애가 학교 생활을 하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약 먹으라는 거지. 애 공부 잘하는 약을 주는 거 아닌데. 어머니 할 말 없으시죠? 빨리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 받아서 애 먹이세요. 그래도 애한테 약을 먹이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애한테 약을 안 먹이면 그럼 어른만 약을 먹어요? 약은 병을 가졌으면 다 약을 먹는 거예요. 아니, 애가 산만하고 정신없게 보는 게 병이 있는 거라고요? ADHD! 여기서 잠깐! ADHD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영어 약자예요.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과잉 행동을 보이니까 ADHD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중이고 이제 곧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시려던 참이랍니다. ADHD는요, 이 아이의 뇌 신경회로 특히 뇌 전두엽 발달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병이라고요. 뉴로디벨로프멘탈 디소드. 우리 애가 그런, 저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부모님이야 다 자기 자식이 귀하고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거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불량품인 거예요. 지금 불량품.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약을 먹으면 이게 상태가 나아지고 한 5년, 10년 정도 먹고 나면 어쩌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나아져서 정상품으로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비정상태에 있는 아이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도 우리 애가 학교에서만 이렇게 비정상 취급을 당하지 집에서는 지극히 정상이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좀 행동하는 거는 있지만 집에서 만화도 재밌게 보고 식구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어머니는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 애 뇌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지연이가 집에서는 잘 지냈고 어디로 봐도 비정상 아이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불량품이라고 하시네요. 뇌, 신경계, 신경발달 장애라고요? 뇌, 신경계 어디에서도 뭔가 잘못된 아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뇌, 신경계를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요. 뜬금없이 아이 학교 얘기를 꺼내시네요. 그러면 아이를 학교 안 보내실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고민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보내시려면 아이한테 약을 먹이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약을 먹여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